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또는 말로,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생기를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바로, 예, 바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아차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본래는 거부한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이지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정해놓은 예정한 사람이 따로 있고 예정 안 하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지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이 됩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거부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 쪽에서는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런 뜻을 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뜯어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서 가룟 유다 얘기가 불쑥 나옵니다. 이 말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일지라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라는 뜻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또 아주 재미있다기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 정확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사님, 영이라는 말도 있고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자기는 헷갈린데 영은 뭐고 마음은 뭐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영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거짓의 영.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영. 거짓의 영은 조건적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은 뭐예요? 그 영이 어느 영이 들어왔다 왔느냐? 내가 그 인간이 어느 영을 선택해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주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보면서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자 우리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뇌파가 어떻게 돼? 아파파가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제 편안한 마음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뇌파를 변화시켜서 마음 또는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내 뇌파를 어떻게 왜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그렇죠.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뇌파는 전기 에너지라는 물리적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니까 영이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영과 마음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가롯 유다의 뇌파를 주물러 가지고 변화시킨 존재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천사장,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 루시퍼 또는 루스벨, 루스벨. 이제 영어로는 이거 루시퍼라고, 루시퍼. 근데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빛을, 무조건적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온 우주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반사하는 그, 그래서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루시라는 빛이고 fur 할 때는 refer 이러면 받아서 어떻게 전달한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다가는 결국 뭐예요? 온 우주 정부는 어떤 상태들을 할 수 있다? 통제 불능이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 생각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정부가 그렇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맨날 용서해 버리고 뭐 또 사랑하고 뭐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시퍼는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하기로는 아마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는 사람 무조건적 사랑인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따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부작용이 나타날 텐데 네. 그 부작용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루시퍼의 마음속이지. 네. 왜? 창조주만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통치 방법이란 걸 알죠. 왜?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면, 물론, 그건 통치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피조물들이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 있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은 결국 법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벌 줄 거고, 이러면 혼낼 거고, 이러면 복 줄 거고. 이제 루시퍼는 그런 쪽으로 법적으로, 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법치로 간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의 최고봉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루스벨의 말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즉, 그거는 사실로는 맞는 말인데, 그것은 뭐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피조물들, 조건적 사랑은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감동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것이 생긴데, 그 감동은 무엇으로부터만 와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감동, 감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면 화는 뭐예요?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복종할 때는 변화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겉으로만 착해 보이지. 말 잘 듣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복종하는 자들은 복종하면서 뭐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받지. 그 법이라는 것은 행복이 없다. 그래서 진선미가 있는 곳에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왜?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것만이 선하고 그것만이 아름다워. 그 진선미가 있는 곳이라야만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 그래서 감동은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치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드디어 그래서 루시퍼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돼버린 거야. 그것을,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 논리가 맞도록 쫙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사단은 땅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주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결국 하나님이 옳으냐, 사단이 옳으냐의 이 분열, 그 의견의 분열이 생겨버렸다. 하나님은 이 분열된 이 의견을, 사랑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시켜야 하셨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일 과업이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말은 결국 가롯 유다도 루시퍼처럼 무조건적 사랑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주를 다시 통일하는 거고, 그건데, 이제 사단은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자기가 지향하는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모든 죄인을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어. 예. 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가룟 유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는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 박사야.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그 중요한 임무를 띈, 이제 뭐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유다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이용한 장악한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에요? 로마 제국의 세력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뭐라고 믿으라고 강요하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여호와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명한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시달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거를 가만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즉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결국 로마로부터,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은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민족주의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우리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 로마, 이것들은 다 사단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선적, 민족주의적, 또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구별하잖아. 영적이야, 영적.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이쪽에 한국 사람이든 다 무엇을 깨달으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조건적 신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의 신들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구원과는 이제 이게 세속적 구원관이지, 그렇죠?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그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진 신앙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파가 돼? 사회주의 막 이런 걸 부르짖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가능한 한 뺏어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우리 인간 차원에서 이 세속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 가룟 유다는 그런 사상을 그런 구원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팔려고 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럼 왜 예수를 팔려고 하겠냐?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합류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와 예수를 보니까 이거 범상한 범상치 않는 인물이야 그렇죠 와 병자도 막 고치고 예 사람들이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따르고 자기는 엘리트 그룹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엘리트 그룹만 사랑할 줄 알았더니 와, 이 백성들이 막 쫙 따르는 거야. 근데 예수는 그냥 30살밖에 안 된 목수야. 막 너무 놀라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은 아, 백성들이 이 사람을 따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와, 폭풍우가 불어도 뭐예요? 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폭풍우도 탁 가라앉고, 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와, 이 예수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로마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래서 구원자라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가룟 유다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생각은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구원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아넘긴 이유는, 로마 정부로 하여금, 로마의 세력으로 하여금 예수를 어떻게 죽이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 아닐 것이다.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묵살을 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누구에게는 괜찮은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우리만 특별대우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체포되게 하고 코너에 몰아넣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자기의 본래 힘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사단의 세력,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구원관은 민족적이고 또 무슨적이에요? 정치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크리스찬들 중에 가룟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팔라고 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아무 설명도 없어. 식사 도중에 예수님, 아,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가르치는 게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식사하시다가 대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시고 자 제자들 보고 발 씻어 줄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부들의 발을 씻어 주겠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와.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란 것을 그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거지. 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 인간들이라도 신은 인간의 인간들이 뭐예요? 섬겨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다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오늘 신한테는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고 신의 발이 더럽혀져 있으면 누가 씻어줘야 돼? 인간들이 가서 씻어줘야 되고 막 그래서 잘 섬기면 천국 복 받고 잘 안 섬기면 벌 받고 이런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을 하시는 것은 그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그 반대로 그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얼마나 멋져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제자들도 아직도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이 신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그치? 예수님은 그게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섬기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그 죄인들 대신으로 내가 죽어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시다가 결국은 뭐까지도 내어주시는 분?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왔다. 여러분, 우린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 막 하다 보면, 막 그게 뭐예요?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적인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명령한다는 말은 뭐를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섬김을 요구하는 게 명령이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게. 너를 섬길게.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고 약속할게. 이게 약속도 뭐예요? 알고 보면 섬김이죠. 그렇죠? 약속은. 그래서 명령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보이는 말씀을 명령으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맨날 명령에 복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그런 선입견을, 그런 고정관념을 뒤집어 주시기 위하여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런 고정관념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러죠.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선입견에, 고정관념에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깊이 빠져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그 당시는요, 아스팔트도 없고 포장된 길이 있고 전부 길은 다 흙길이고, 신도 있어요 없어? 나이키 이런 거 없다고. 그 당시엔 다 뭐예요? 샌들, 집신 같은 샌들. 그러니까 뭐 한번 외출하고 왔다 그러면 발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반드시 씻어야 돼.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네. 자기가 타월을 허리에 두르고, 자,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줄게. 이 모습은 충격적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도 충격받아 안 받아? 어, 예수님 발 씻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일 리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래. 예. 너무나 선하고.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몇 명을 발을 씻어줬는지는 몰라요, 지금. 몇 명. 지금, 가룟 유다도, 어떻게, 여기 앉아, 같이 있어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시작하기 전부터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다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다 나타나는 거죠. 자, 발을 시작하여 누구에게로 왔다?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했다. 베드로가 뭐 다섯 번째도 될 수 있고 여섯 번째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안 내놔. 발 씻어 주겠다고 그래도. 안 내놓고 뭐라 그러면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때까지 발 씻은 제자들은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을 던져, 안 던져? 안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발 씻어 주겠다고 한데, 이게 발 내놓기도 뭐예요? 거북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거야. 그럼 어정쩡하면,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 베드로 순서까지 올 때까지 아무도 안 물어. 자, 물어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물어봤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발 씻은 제자들보다 그렇게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물어보기 보고 싶었지만은,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냥 발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야. 그럴까 싶어서.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한 거요? 복종했어. 복종. 복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벌 받으니까. 그런 이런 지금 제자들 다섯 명의 발을 씻었다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베드로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는 겁니까? 자기 생각하고 같다 다르다?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게 옳은데?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까? 이거 수상합니다, 이거. 어. 그, 나중에, 응? 발을 내놓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놈의 새끼들, 어? 나를, 어? 너희들 발 씻는 사람으로 알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가, 베드로.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처음 다섯 명은 안 물어봤어. 못 물어봤어. 야단 맞을까봐. 내놓으라면 내놓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섯 명 씻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다? 조건적. 근데 베드로는 이때까지 겪은 예수님을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요. 아무 조건 없이 병자들을 고치고 뭐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 중풍병 환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친 중풍병 환자에 어떤 환자가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 응? 백부장이 와서 우리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놈 데리고 와서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고 고쳐줬어. 그렇죠? 우리는 자꾸 어디 아프면 병원에 찾아와서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죄가 있으신 모양인데 빨리 회개를 하시죠. 그러면 고쳐주실 텐데. 그렇죠? 그 요즘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너무,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면서, 발을 내놔, 안 내놔? 안 내놓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발 씻은 다섯 명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본, 경험한, 지난 3년 반 동안 본 예수님이,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려.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자기가 물어봐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물어봐요. 정반대로, 이때까지 다섯 명처럼, 아, 뭘 물어봐. 발레 놓으라면 뭐요? 일단 내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거요? 권위주의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는 충성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뭐는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베드로는 난 예수님한테 물어볼래. 얘는 왜 안 물어보고 그냥 어정쩡하게 발을 내밀고 그러지. 난 물어볼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해 줄 거야. 야단치지 않을 거야. 이때까지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경험한 예수님은 내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고, 물어보면 설명을 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은 베드로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너희가 이해하기 참 힘들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알 거야.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참 힘들 거야. 나중에는 안다. 나중에는 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제 곧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는 베드로가 드디어 그래서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씻어 주신 것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라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나중에 뭐 이해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난 모르겠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은 안 됩니다. 이 다섯 명은 시킨 대로 했지만 저는 못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한테 발까지 씻어 달라고 할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난 그렇게 못 해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게 틀렸을지라도 분명하게 뭐예요? 나타내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하라고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이게 아니다. 이게. 내 말은 절대로 세상에 베드로 배짱도 좋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한다, 내 절대로. 왜?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해서는, 예수님이 하라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에는 이게 틀렸어.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발 씻어주겠다고 그러죠.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게 무슨 냄새가, 엉뚱한 작전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대 장관으로서 뭐라 그래야 돼? 폐하.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은 뭐예요? 그 반박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장관인데 자기 부하 아니야. 부하를 죽이려는데, 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라도 뭐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특별히 휴가를 주라 그랬나? 이제는 왜 또 죽이라 그러냐? 요압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마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너무 미인이니까. 스토리를 짐작을 했는데 그 짐작을 시켜주는 존재는 누굴까? 요압으로 하여금 그런 뭔가 냄새가 난다. 그건 누구예요? 요압은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런데 요압이 짐작한. 여러분 지금 사람들 여러분들도 짐작 많이 하잖아. 아무래도 이럴 것 같은데 그 짐작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 짐작은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사단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기똥차게 머리가 돌아가. 정치인들이라고 그런 말 대답이 맞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머리가 돌아가는지. 자,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제가 절대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겠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는 맞아요, 틀려. 이 틀린 말입니다. 틀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지금 왜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말,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베드로는 아니 주님 내 발은 내가 씻지 이렇게 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실력으로는 네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예. 네. 네 강내강 내가 너의 발 베드로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어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는 것이 맞아. 즉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맞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뭐예요? 없는 거라. 자, 우리 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구원해 주실 분은 뭐예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관계를 부정한다면, 네 관계,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 그래서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주 중요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생활상에 나타나는 것을 이런 장면을 연출시켜 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야 되네. 우와, 깨달은 거야. 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와, 이 발 씻는 거는 뭐예요? 대박이 아니요. 대박.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거야. 네. 우리 죄인의 구원에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흘리신 피로 그 물로 내 발에 먼지를 흙을 씻어줄 수 있듯이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는 것만이 그 길밖에는 없지. 깨달아. 맞죠? 그렇지. 이거구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를 깨닫고, 아, 주님,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손과 머리도,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왜 손도 머리도 하고 나왔을까? 예수님, 내 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내 손은 무엇을 상징해요? 행동입니다. 내가 하는 일, 행동. 내 행동도 내가 보니까 죄가 많아. 그 다음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금방도 엉뚱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겨? 말도 안 돼. 이 생각도 틀렸어. 이것도 어떻게? 이게 죄야. 이것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겁니까?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고, 이제, 체면 있어 없어? 체면 차려 안 차려? 체면 안 차려요. 그래서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치매 걸리신 분 많잖아요. 치매 걸리신 분들 목욕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목욕 전문팀이 있어요. 그 부르면 옵니다. 네. 와서 그러니까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팀을 짜서 와서 그 치매 걸린 노인들 다루기 정말 힘들거든. 근데 어떻게 해서 목욕을 잘 시켜줘. 근데,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은 뭐 취급하는 거예요? 목욕시켜주는 목욕 전문가로 취급해버려요. 다 씻어주세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도덕적, 체면적 그런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믿음. 다윗으로 치면 뭐예요? 온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죽기 전에 맨날 우를 쌌더니 뭐요? 금식하고 하더니 이 왕이 뭐 이래?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해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닌 이유는 뭐예요? 네, 가룟 유다는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없게 못하죠. 왜?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그런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안 하고, 예수님이 본 실력을 나타내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나면, 자기는 가장 지식인이니까, 엘리트니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런 세속적 생각만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로마 군대를 빨리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해야만 자기도 뭐요? 이제 맨날 지난 3년 반 동안 거지처럼 예수님 따라다니고 먹는 것도 뭐 충분히 못 먹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빨리 좀 해치우면 좋겠다. 그래서 촉진시킨 거 팔아가지고 코너를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면 예수님이 절대로 가만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머리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 잘 돌아. 그래서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매일매일 발만 더럽다. 이거, 발만 자꾸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구원자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너희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이미, 너희는 나를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아직도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온몸이 깨끗한 사람으로 본다. 즉, 믿음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의인으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음 중에 의인으로 여겨준다. 지금 진짜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 왜 의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유전자는 다 죄의 유전자야. 조건적으로 철저히 조립이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사는 이 세상은 뭐요? 흙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삼키게. 그 사망이, 그 죄가 우리의 발에 항상 묻잖아. 그 이 말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너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너희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의로 여겨 주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항상 발은 계속 들어지고 있지 않냐. 그것이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흙이 묻을 수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속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절묘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가롯 유다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있어 없어? 없어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다른 열한 제자들은 믿음으로 목욕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보면, 자, 여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뭐 이런 공로가 없어도 그 무조건적 이런 공로 없이도 하나님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즉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다른 번역 보면 이제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뭐예요? 여겨주시나니. 우리가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안 돼도, 아, 내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어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 인정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여겨 주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교파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떼버렸다. 이거는 참. 그래서, 앞으로 회개할 일도 없다. 왜? 죄 안 지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깊이 깨닫질 못하면, 여기저기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자꾸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했지만 아직도 댕기는 데는 어디서 댕기고 있어? 어디서 살고 있어?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죄가 묻어. 지울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 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계속 용서해주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목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가룟 유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정죄를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를 바라면서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래서 가룟 유다도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노력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애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 잠깐 요한복음 13장의 10절 열 줄로 탁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참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이 열 줄로 그 복잡한 신학을 탁 요약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뭐예요? 나는 목욕한 자다. 그러나 나는 매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또 짜증나고 또 신경질 나고 또 미워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러워진 발을 다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야, 상구야, 발 씻자. 그러면 예, 발 씻어 주세요. 이거 매일매일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신다. 어째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반찬의 장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기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지막 만찬 장면을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래, 오늘도 내가 내 발에 흙이 또 묻었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 내가 발 씻어줄게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씻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 결과로 생기를 받아서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며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